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숙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시 영도구에서 만수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송약사의 건강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책을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고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당뇨, 콩팥병, 악순환 고리를 끊다 이런 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단순히 약국의 지명 구매나 또뭐 처방전에 의해서 그냥 약을 건네는 그런 약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체질을 파악해서 질병의 근본을 영양소로서 이렇게 케어하고 도와주는 그런 상담 약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점 먹을 거리는 많아지는데 움직임이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당뇨 전 단계의 사람이 1,470만 명에 이르러서 거의 전 인구의 30% 정도가 당뇨 전 단계에 돌입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015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337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526만 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젊은 사람들의 당뇨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신장학회 팩트시트 자료에 의하면,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한 사람도 12만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당뇨가 오래되면 콩팥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건강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영양소 요법으로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침 한 끼니를 채소 과일식을 먹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한 가지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는 당은 포도당, 과당, 매가당, 저당 여러 가지 형태의 당분이 있는데요. 이 당분이 각 장기마다 들어가는 통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 60 정도로 아주 낮아진 저혈당 상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뇌로 들어갑니다. 뇌는 한순간도 포도당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이하로 되게 되면 고혈당도 위험하지만 저혈당은 더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뇌로 들어가는 통로는요, 인슐린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곧바로 글루포터 3번의 그 통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임금을 보호하듯이 뇌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저혈당 상태가 되면 사지는 축 늘어지지만 포도당은 뇌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서 근육과 지방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슐린의 그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당이 들어가는 통로는요, 장에서 나와서 간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일에 있는 당이 바로 과당이고, 또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 액상 과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뇌로 들어가서 뇌를 사용할 수 있고 근육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를 많이 쓰는 학생이라든지, 뇌를 많이 쓰는 직장인, 또 노동으로 육체적인 그런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채소 과일식만 한다면 과당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좋지만 거기다가 이런 뇌를 쓰는 사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굉장히 구조식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과당은 좀 고리가 열리는 형태로 존재하고요. 포도당은 닫힌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당분 성분하고 우리의 그 아미노산의 어느 부분하고 결합을 한 것을 당독소라고 하는데요.
과당의 고리가 열린 채로 잘 존재하기 때문에 당독소를 보다 더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은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간으로 축적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에 있는 당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인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단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부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는데 이 과당은 포도당보다 오히려 당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것처럼 느끼지만 은근한 우리의 모든 식품에 그런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비만과 당뇨 또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그런 당분이 들어가지 않는 좋은 식사를 하고 패스트푸드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어서 우리 몸속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먹어서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하자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장작을 패서 이렇게 불을 떼려고 하면은 통나무를 그대로 아궁이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장작을 펴야 됩니다. 잘게 이렇게 잘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아궁이에 불을 던져 놓으면은 방이 뜨뜻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소수 6개의 포도당을 탄소수 2개를 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장작을 패는 것이에요. 요게 세포라고 생각하면 그 과정은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당 6개가 2개로 되어야지 이 2개가 비로소 이 아궁이 속에 들어가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장작을 뗄 때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은 잘 타는 것입니다. 그게 산소죠. 그래서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 장작을 패는 과정은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무산소 대사. 여기서는 두 개의 ATP만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30개 내지 32개의 에너지가 ATP가 만들어져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 포도당을 섭취하면은 나중에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나오고 또 물이 나오는데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흰쌀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흰쌀 속에는 거의 탄수화물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쌀눈이라든지 이 현미의 껍질 속에는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 B1이 들어있는데요.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비타민 B1, 티아민이 필요한데 그 티아민이 바로 쌀눈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께서 쌀을 만들 때는 이미 이것을 에너지 대사되도록 다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쌀눈을 깎아버리고 백미만 먹으니까 티아민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젖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몸이 뻐근뻐근하고 몸이 산성화가 돼서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비타민 B1, B2, B3가 고함량 100mg 활성형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피로회복제로 판매가 되는데 사실은 쌀눈까지 먹게 된다면 비타민 B1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안 생겨서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을 도정해서 먹다 보면은 비타민 B1이 없기 때문에 피로를 느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과정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면 천천히 대사되게끔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천천히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과당을 먹게 되면 이 효소가 작동되지 않아서 무한정 먹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의 다른점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특히 식품 첨가물인 액상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천천히 대사되게 하는 조절작용이 없이 무한정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간을 만들고 당뇨와 비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